아랫밭에 내려왔어요. 아랫밭에 저쪽에 엽서들이 세 마리가 나무 그늘 밑에 있네요. 비가 온 뒤라 바람도 선선하고 뭐 덥지도 춥지도 않고 엽서들이 나무 그늘에 이렇게 태양도 뜨겁지도 않아요. 앉아서 이렇게 쉬고 있네요. 뭐 하고 있나 한번 가볼게요. 아이고 이놈들 뭐 하는데 새끼도 하나 있고 엄마랑 같이 있네요. 새끼는 이제 철이 들었나 나한테 뛰어오지도 않네. 새끼가 목을 맸나? 지 아빠가 매놨나 봐. 목을 맨것 같은데. 예. 이 새끼의 모가지가 뭐가 묶인 거 보니까 매놨나. 저 뒤에도 한놈 있고. 방울 달았네요. 모가지 뭘 물었어. 끈을 매놨나. 새끼가 매 있네요. 아이고, 네, 우리 남편은 말도 잘안 듣는데. 내 말을 들으면 자다가 콩떡을 얻어먹는데 그렇게 마누라 말안 들어요. 근데 이게 이제 묶여가가지고 이렇게 묶였는데 아직 이거 일어났네요. 그래도 좀 깨방정은 덜 치는데요. 그 전에 비해서. 아이고, 이거 진드기가 많네. 진드기 잡아주려니까. 아이고, 진드기가 많아서 이거 진드기 약 뿌려야 되겠는데. 귀랑. 아이고, 귀랑, 이거. 저기 진드기가 많아. 진드기 약을 뿌려야 되겠어요. 아휴. 이 애들은 해충약 먹이고 기생충약 먹이고 진드기약은 뿌려줘야 돼. 아유 또 산에가 또 비가 오려고 음부가 또 끼었네요. 이제 가서 체리나무를 두 나무를 저번에 Y기업 하수인이 갖다가 독을 갖다가 뿌려가지고 죽인 나무 옆에다 구멍을 두개 해서 그쪽에다가 이제 심으려고 구멍을 뜯어놨는데 체리나무 두 개를 같이 하나는 갖다 심었고 하나는 갖다 이제 거기다 심어야 돼요. 여기 깨나무도 꽃이 피나 봐요. 저번에 비올때 심은 꿀고구마 모종이 잘 자라고 있네요. 여기 다 꿀고구마 모종이에요, 여기는. 아이고, 여기가 저번에 양팍했던 자리에 꿀고구마를 이렇게 했더니, 양파 이게 마늘하고 양팍했던 자리가 이건 이제 깨가 일찍 심은 깨가 벌써 꽃이 피고 있잖아요. 벌레가 있네. 벌레가 있어. 이거 이놈 벌레 잡아줘야 돼. 아이고. 저기도 깨밭이에요. 여기 깨밭이고. 아랫밭, 도로 아랫밭. 여기도 꿀고구마가 심어져 있고. 저기는 이제 자색고구마 심어져 있고, 여기는 전부 깨밭이에요. 비 맞고 아주 잘 자랐어요. 그 깨꽃이 이제 피기 시작했네, 하얗게. 깨꽃이 피네요. 깨꽃이 이쁘게 피고 있어.